맛있겠다. 와, 존나 맛있겠다. 여 존나 맛있겠다. 와, 그렇지. 바로 먹어줄게. 바로 먹어줄게. 와, 나 일부러 밥안 먹고 있었는데. 아, 와, 볶음탕 또 뼈죠. 바로 이거 먹어줄게. 물통 좀 잠시 채워주세요. 예, 왼쪽으로. 존나 맛있겠다. 와, 씨발. 와, 이야, 예쁘다. 이거 좀 보세요. 존나게 맛있겠네요. 예, 바로 먹어줄게. 아, 졸라 배고팠는데. 예, 도리도리 닭도리입니다. 예, 닭도리탕. 바로 먹방 들어갑니다. 예. 이거 뭐야? 이거 얼마야? 그거요? 응. 22,000원이요. 리뷰는 딱히 고를 거 없어가지고 감자튀김 했습니다. 2만 얼마? 22,000원. 22,000원? 와, 싸네. 감튀 드실 거예요? 응? 감튀. 감자튀김을 저기로 줬어? 리뷰 이벤트로? 하나만 먹어보지 뭐. 희한하게 감자튀김을 준다고? 시계 다 식었다. 아, 이거 못 참지. 맛없어. 아니, 맛있는데? 그거 저기 저 프렌치 후라이다 돌리면 괜찮을 거야. 에어프라이어요? 드실 거예요? 아니, 안 먹어. 제가 먹으려고. 이야, 이 닭도리탕 좀 보세요. 정말 야무집니다. 예. 아니, 코트야. 캠. 닭도리탕에 흰쌀밥 정말 맛있겠네요. 예, 정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우, 쉣. Holy fucking great. 바로 먹어줄게. 일단은 이게 국물이 중요하거든요. 국물 바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국물. 코용 닭도리탕 갑십니다. 만나게 되세요. 아이고, 우리 찡찡구삼님이. 아, 여행 방송에서 굉장히 좀저 기호도가 높았는데, 아이, 또 실내 방송에서까지 이렇게 또, 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맛있겠네요.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코트야. 생기나 기분 좋으니까 퀵뷰 하나만 찡긋. 꺼지세요. 누구세요? 일주일 전에 하나 줘라. 그리고 바로 강퇴. 바로 강퇴. 빨리. 아, 진짜 강퇴. 아, 진짜로. 바로 강퇴. 잘했어. 왜냐면은 저거 보고, 어? 뭐야? 아무것도 준게 없는데 퀵뷰를 준다고? 와, 이거 못 참지. 손. 이게 너무 뻔해요. 손. 너무 뻔해요. 그래서 바로 강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손을 안 들지 않겠어요? 귀뚜 지릴은 이렇게 받는 거야. 바로 줘. 와, 진짜. 그 퀵뷰 저한테 토스해 주세요. 오케이, 바로 드릴게요. 네, 두분 드리고요. 와, 근데 진짜 금요일 날그 퇴근 시간은 절대 바이크를 타지 않겠습니다. 진짜, 와. 제가 오늘 좀 마음이 좀 급해갖고, 예. 좀 다른 날에 비해서, 형한테 절대란 건 없어요. 예. 아니야. 금요일 날저 퇴근 시간은 진짜 개빡센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무시했었어 그거를. 어. 아 불금은 진짜 전쟁이야. 어. 닭을 닭 닭도리탕을 저는 특이하게 먹는다고? 저는 앞뒤 다 먹는데 이거 물렁뼈 안 먹으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먹어야죠. 연골이 맛있거든요. 오늘 집 가느라 수고했어. 아 라인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라인님도 일주일째 하나 드려라. 응? 아예 못 잤어요. 아이야. 미시령님 나도 한 다녀와야겠다. 아 미시령 그 구 미시령 길. 아 거기 되게 도로 관리도 잘 돼 있고 방송도 잘 터지더라. 존나 맛있다. 아 역시 여름 닭도리탕은 순살로 드시면 안 돼요. 아 물론 순살 편하죠. 근데 이 뼈가 들어가야 뭔가 좀 닭이 신선한 듯한 느낌이 있어. 이거 김치도 한번 먹어보세요. 소만 김치. 소매 김치. 이 김치는 무슨 김치야? 소매 김치. 이번에 샀어? 추가했어요. 500원짜리 김치구나. 네. 그래서 그냥 딱 500원짜리 맛이 난다. 존나 맛없네 김치. 중국산 김치야. 정확합니다. 아니 그냥 김치도 아니고 앞에 뭐 꼬마가 붙으니까. 뭐 무슨 김치? 꼬마. 꼬마 김치? 네. 뭐 맛있는 건 줄 알았지. 에반데. 여기 회자네? 여기 이름 뭐예요? 거기요? 거기 술집입니다. 장미 맨숑. 아 장미 맨숑 거래. 예. 장미 맨숑 체인점이죠. 맛있네. 매콤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마지막에 후추 향이 싹 나가지고 딱 그 백종원님의 레시피 그대로 한 것 같아. 호불호가 없을 맛, 호불호가 있을 수가 없는 맛, 그냥 무조건 호밖에 없는 딱 그런 맛. 아 진짜 맛있다. 아니요 무슨 저한테 광고가 들어옵니까? 광고면 광고 그 저걸 써야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미식가인가요? 응 미식가예요. 밑벌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맛있다. 닭다리 두 개 때렸는데 벌써 맛있네. 오빠 연천에 재앙폭포 가보셨어요? 남자친구 다 아 재앙폭포요. 재앙폭포는 말이죠 유네스코 관광지에 지정이 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정말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멋진 곳이에요.
근데요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거진 거기 오시는 분들도 한 60대 70대 약간 중장년층에서 조금 더 벗어난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볼 거 저도 없어요. 지금 제인폭포 거기 그 떨어지는 폭포도 그닥 뭐 물이 많지 않을 거예요. 남자친구가 거기 같이 가세요? 뒤에 태우고 텐덤하고 남자친구 바이크 타세요? 그래요. 잘 갔다 오세요. 아 맛있네. 딱 한 마리네. 아 오늘 풀 영상이 안 올라온 이유는 그러게 랄프야 왜 안 올렸어? 편집해서 올리신다 그랬잖아요. 응? 편집해서 올리신다 그랬잖아요. 편집해서 올린다 그래도 뭔가 좀 약간 풀 영상을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먹방 하는 거랑 술 먹방 하는 거 올릴게요. 술 5년 동안 이룩한 성취가 한 번에 무너졌다는데 얼탱이가 없더라. 예? 뭐가? 홍삼님 무슨 소리예요? 100개 일단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년 동안 뭐가 무너져요? 아, 얄파 편집은 하지 않고 풀 영상만 올리죠. 아 재앙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재앙이네. 아 이거 진짜 이거 무슨 살인 줄 아시죠? 예 둥글레살 바로 그 닭다리 부위 다음으로 맛있는 넓적다리 쪼갠 단면부입니다. 요거 딱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뼈 하나만 있고 이게 전부 살입니다. 존나 맛있는 살이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아니 너 어떻게 이게 22,000원이지? 개잖아. 야 국물 미쳤다니까. 닭도리탕 하면 그래도 한 25,000원, 28,000원 하지 않나? 요즘 워낙에 다 올라가지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 뭐야 교촌치킨 한 마리 값보다 더 싸네? 맞지? 교촌치킨 23,000원 올랐다며. 훨씬 이득인걸? 양도 많고 존나 맛있네요. 그러니까 밥에다도 먹을 수 있고. 진짜 22,000원 맞아? 이렇게 맛있냐? 개쩌네.
여기 이제 봉이죠, 봉. 윙봉 중에 봉. 이 집은 술집이에요, 술집. 장미 맨션. 곱창집이 가격 올렸다고? 곱창 너무 비싸. 소곱창 개 비싼 거 아니야? 소곱창 진짜 배부르게 먹고 하려면 술 없이 그냥 진짜 그렇게 먹는다는 가정하에 소금구이 곱창 배부르게 먹으려면 1인당 한 8만원 줘야 되는 것 같아. 더럽게 비싸고 또. 맞죠? 저는 그 부위는 못 먹겠어. 그 대창? 예. 대창은 좀 빡센 것 같아. 코트야. 융태용 먹으려면 얼마 줘야 됨? 닥치세요. 병신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야.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 살. 예. 엉치 살. 요 맛있거든요. 요 엉치 살. 예. 오늘은 먹방 하고요. 바로 컨텐츠 경매 가겠습니다. 컨텐츠 경매 해가지고 오늘 나오는 컨텐츠로 예, 포문을 열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컨경에 코트 없기로 하셨어요. 코트를 껴라? 예. 재현이가 딱 드립 존나 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코트를 껴라. 그거 금지라고 적어놓으면 되죠. 그런 드립은 이제 내수용 드립이잖아요.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만. 그렇지 그렇지. 허용을 해야지. 그냥 코웃을 뺍시다 환경에서. 역시 형은 피해요. 아, 하기로 하긴 했는데 아, 어제 좀 뭐 그런 일 있어가지고 괜히. 아, 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냐. 제 잘못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 예. 네. 이게 DNA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진짜 기억 안 나. 이 본능에 내재된 이 DNA에 내재된 그런 본능. 이 본능을 준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구라고요? 앞으로 좀 더 정신 차리게요. 예. 젊고 어린 여성한테 이성적으로 끌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코트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을 물리치겠노이다. 아, 100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많이 좀 자제하고 밀어내고 했는데도 아 이게 좀 한 침대 있어 버리니까 자꾸 그런 저기가 돼 버리네. 근데 왠지 이번 여행 방송으로 코순이들은 끝난 것 같아. 재은이가 너무. 활약을 잘해줘서. 코순이 전멸했다. 정뚝떨. 일단 나 근데 딱 반박할게. 정뚝떨이란 말에 대해서. 그래서 니들이 나와줬어? 그래서 니들이 전화데이트라도 나와줬어? 재은이는 나 때문에 토크온까지 까네. 야 코트야 그냥 과축들만 데리고 방송하자 시바꺼. 아이 그건 해봐. 앞으로도 근데 뭐 일주일 뭐 2주일에 뭐 한 번씩 합방하고 해야지. 이번에 그리고 그날 이제 당일날 바로 이제 재현이랑 같이 여행 가서 좀 묻혔지만 유비님이랑 이번에 했던 것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는.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라이트한 방송을 좀 많이 해야지. 많이가 아니라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아이 뭘 무슨 사이야. 아이 800이 하고 조금 이제 뭐 끌어안은 그런 스킨십 한번 했다 무슨 사귀고 그게 말이 되냐. 응? 그건 에바지. 맞지? 그건 에바야. 뽀뽀를 한 것도 아니고. 여자로서 안 느껴지냐고? 14살 차이긴 한데 여자로서 느껴진다는 게 무슨 뭘 의미하는 거야? 얘랑 사귀면 사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걸 여자라고 느끼는 거야? 여자로서 느낀다라는 거야? 전의 감정. 그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여자로서 뭔가 이렇게 연애 감정을 느낀다? 그거는 모르겠네. 코트야. 아닌 것 같은데. 싶다지, 시바꺼 알면서 물어보노. 양티브는 불려가자. 넌 이제 그만 알아. 너는 가만 보면은 애새끼가 음침하고 음흉하고. 씨발년아 내가 전에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너는 개새끼야 보니까. 한 번 쥐를 줬던 새끼는 꼭 걸리더라고. 응? 야 양팀 마지막으로 너 할 말 해봐. 개새끼 아니냐 너? 응? 응? 이 음흉한 새끼야. 방송을 매일같이 쳐 들어와서 보고 그러면은 어? 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막 말을 미친놈처럼 해갖고 막 어? 커피야. 개저씨 마냥 반성하지 말고 씨발려나 꺼져. 너 불려갈 거야 개새끼. 오지마 진짜로. 너 북교로도 오지 말고 넌 오지마. 내가 인상 찌푸려지는 거는 어? 그잖아. 응? 넌 오지마 진짜. 이거 방송 그만 봐. 아니 나 진짜로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 딱 그거야. 네가 내 방송 보는 게 기분이 안 좋아 나는. 내가 너를 손절할게.
어? 어? 코트야. 자숙하다 올게요. 지금 점검이요. 너 진짜 마지막이다. 이거 별풍선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야. 아 그냥 꺼져 그냥. 아 씨발 새끼 그냥 꺼져. 이거 봐주는 거 이거 봐주는 거 자체가 문제야.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 개새끼가 뭔 저렇게 개저씨 마냥 채팅을 존나 음흉하게 쳐야 될까? 이 이유가 있는 거야? 응? 야 내가 너 하나 갖다 갈구는 게 아니라 그잖아 임마. 내가 널 몇 번이나 지적을 하고 그랬니? 불명예 제대시키자. 어? 아 진짜로. 코트야. 점검은 보통 12시부터 아니냐 큐큐큐. 코트야. 자숙하러 가겠습니다. 자숙이 아니라 그냥 우리 방송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하긴 뭐 네가 내 방송을 보는 거는 네 자유니까. 나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할게. 응? 나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할게. 죽어라. 응? 채팅창 뭐라 그랬냐? 공공장소라고 했냐 안 했냐? 모두가 쓰는 채팅창이야. 어? 그게 잠재 고객이던 VIP건 어? 처음 온 사람이건 뜨내기건 그렇지 않니? 야 재은이가 방송을 지금 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마. 씨발 새끼 진짜. 아 개새끼. 너 여자친구 있냐?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콧방으로서 형이 말한다. 이 정도는 써라. 감사합니다. 우리 김막장님. 아 너무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잘 쓸게요. 예. 하주 점검 시간 아닌데. 아 우리 징징님이 160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새끼는 맨날 처먹는 게 썸네일에 올려졌네. 뭐 공교롭게도 좀 제가 처먹는 시간에 제 썸네일을 보셨나봐요. 블랙 안 했어 아직. 근데 오래 받건 적게 받건 가지치기 하자. 랄프야. 예. 양티브란 새끼 블랙해. 너 진짜 오지 마라. 응? 넌 여기 다시 발을 들이는 순간에 넌 사람이 아닌겨. 알겠냐? 야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아프리카에서 내 방송에서 강퇴당하고 내 방송에서 블랙당하면 어디 가서 뭘 할래 대체? 응? 너 받아주는 데 가서 즐겁게 놀아라 제발. 어? 알았지? 채팅하지 마. 맞아. 아, 방송 안 맞으면 보내는 게 맞지. 아, 근데 뼈치킨, 아, 뼈닭특. 좀 부드럽고 먹을만한 살들 다 먹고 나면 나머지 먹기 싫어짐.
아유 맛있나요. 월요일까지는 진짜 라이딩 방송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고 좀 이제 좀 봉인 좀 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실내 방송에 조금 몰입을 해야죠. 아. 휴식기를 좀 가져야 돼. 맞아. 일제 비 와요. 네, 주말 내내 비 온다던데요. 그래, 아, 좀 비가 좀 와야 돼. 맞아. 이제 다음 주에, 아, 다다음 주지? 다다음 주에 그 토론하지? 아마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쯤 될 거예요. 귀신은 존재하는가? 근데 나 왠지 그 토론에서 발릴 듯. 왜냐면 내가 너무나도 많이 써먹었고 이제 녹음기 돌리는 수준이라서 되려 생방송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가설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족발릴 듯. 논문까지 쓰신 분이 그런지 말하니까 조금 슬프네요.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 귀신은 존재하는가래. 이거 입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조졌다 이거. 풀렸어요? 응? 풀렸어요? 응, 묻었어. 아하, 이거. 코트야. 코트야, 오늘 코 할 거야? 어디 묻었어요, 어디? 앞쪽에. 아, 흰 거 입고 이거. 아, 이게 좀 빨리 저기 좀 사. 그, 저. 앞치마. 쭉 있잖아요, 쭉. 아, 이 얘기 몇 번 얘기하니? 어? 일회용 앞치마. 이거만 먹고 이제 그만 먹을게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잘 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먹방 하려다니까 이게 너무 높아서 그래. 식탁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좀 치우자. 커피 하나 주세요. 커피를 하나 주세요. 어우. 새 긁는 소리 불편하고 불편한 게 좀 많으신데 미안합니다. 사실 먹방 할 때는 새 숟가락, 새 젓가락 쓰는 게 아니긴 하죠. 이제 안 씻고 바로 방송 킨 겁니다. 네. 예, 커피 STN. 뭐 그렇게 맛있진 않아 커피가. 그냥 빨리 오니까 시키는 거야 항상. 아우 잘 먹었다. 콜드브루요? 콜드브루는 좀 비싸지 않나? 오히려 아메리카노보다? 인천 완전 비 소나기처럼 내려요? 진짜요? 무지하게 내리는구나. 아, 지금으로부터 그냥 내일 6시까지 그냥 풀로 비가 오네요. 오히려 좋아. 종일 오는구나, 종일. 타이밍 좋게 되게 잘 타고 왔네요. 네. 혹시 제가 이제 좀 이제 오면서 약간 좀 과속을 좀 하긴 했는데 뭐 언젠 과속 안 했냐마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버 민원 경찰 24시 그거 이제 보는 거 있어요. 나한테 내가 혹시 과속 카메라 찍혔을까? 혹시 나한테 뭔가 국민신고로 뭐가 들어갔을까? 할 때 이제 그걸 이제 열어서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예. 네. 다행히도 한 건도 없긴 하더라고요. 예. 네.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 금요일 불금은 진짜 나가면 안 돼. 정말. 개빡센 날인 것 같아. 삼배 한 대 피겠습니다. 아, 가래 소리 듣기 싫어요. 아, 미안합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이제 좀 밤새고 막, 그러고, 사실 약간 좀 피곤한 상태에서 뭐 먹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좀 가래가 좀 끊어요. 최대한 가래 소리 안 나도록 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먹방을 좀 빠르게 끝냈습니다. 먹방을 좀 빠르게 끝냈고 그렇습니다. 네, 예고 없이 여행 방송을 이제 기획하고 조금 즉흥적으로 다녀오긴 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일들을 이제 조금 너무 내가 아무리 피라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자제를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정도에 따라야겠다. 예. 벌써 금요일인 게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수요일 날 복귀하고 목요일 날 하루 이제 저 여행 방송하고 금요일 날부터 실내 방송 들어가는 거니까 내일 벌써 성지합 창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재밌었는데 다음에도 한번 해달라고. 아, 같이 갈 사람 있으면 저야 뭐 하죠. 같이 갈 사람 있으면 저야 뭐 좋은데 같이 갈 분이 있으면은 뭐 좀 기획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사고로 그 1년 동안 보험 이제 갱신했더니 보험료가 절반이나 절약이 돼가지고 바이크 한 대당 이제 34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특약 싹 다 넣은 거예요. 특약 싹 다 넣고 자손까지 맞죠? 예. 자손 얼마 안 나와 근데.